몇 살이야? 개띠인데요. 82년생이네. 아니에요. 그렇지? 70년생이야? 아니에요. 나한테 형이라고 부르지 마. 왜요? 그냥 부르지 말라면 부르지 마. 야. 이 새끼 네가 구사야 그럼? 고마워요. 피곤하실 텐데. 아, 괜찮습니다. 그럼 들어가세요. 네. 아, 서장 씨. 저 이거. 이게 뭐예요? 별거 아닙니다. 그냥 들어가셔서 보세요. 싫어요. 지금 볼래요. 어머, 너무 예쁘다. 어때요? 어울려요? 그거 개 목걸이입니다. 로미오 선물이에요. 그쵸? 에이? 알죠. 죄송합니다. 다음엔 서현 씨 것도. 아유, 아니에요. 들어가세요. 저희 서장님과 관계가 어떻게? 너희 서장 남천동 살지? 예? 예. 내가 임마! 너희 서장이랑 임마! 어저께도! 예? 같이 밥 먹고! 예? 사우나도 같이 가고! 예? 마 이 개X야 마 다 했어! 이 X 말이야 이 기다려. 아이란 정말 사람이 살면서 겪을 수 있는 유일한 고난 같아. 고난? 내 고난이라 그랬냐? 구원 같아. 구원. 미소 너 교회 다녀? 아니. 교회 다닐 필요 없어. 애 낳으면 돼. 아니면 절에 다녀. 아니다. 절도 다닐 필요 없다. 애 키우면 알아서 수행이 되더라고. 어우, 수행동물이야. 수행동물이야. 아이고 좋아. 어쩌다가 이렇게 됐는지 원인을 모르겠다. 그런 류에 대해서는 실험에 실패한 과학자 같은 거 아닌가? 그러지 말고 아빠 가게에서 일 배우자. 요리학원 다니면서 살살 배워. 무슨 집안에 요리사를 두 명이나 둘라고 그래. 주방에 같이 있기는 내가 너무 생겼어. 안 해. 여보, 얘 오늘부터 용돈 주지 마. 뭐? 너무 폭력적이네 아버지. 무슨 내 양육권을 지금 포기하겠다는 건가? 아, 그럼 자네는? 뭐 지금 인생을 포기하겠다는 건가? 하루 종일 먹고 자고 싸고? 그냥 먹고 자고 싸고 아니지.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잖아. 얼마나 어려운 건데. 또 클럽에서 밤새 놀았어요. 내가 나름 바빴어, 나름. 예. 여보, 얘 밥도 주지 마. 나 아직 성장판도 안 다쳤어. 무슨 그런 키 안 크는 소리를 해, 아빠란 사람이. 알았어. 아, 알았어. 알았어. 그럼 내가 올해 안에, 내년까지도 안 가요, 나는. 어? 난 그런 사람이 아니야. 내가 올해 안에 정말, 와, 내가 무엇이 하고 싶을까에 대해서 정말 진지하게 내가 고민을 해볼 테니까 그냥 용돈은 주는 걸로 합시다. 그렇게 합의 보자, 응? 싫어. 아, 왜? 아, 싫어. 아까워. 그럼 나 대학 가기 등록금 줘. 알았어. 합격증 내놔. 등록금 먼저 줘. 아, 꺼줘. 아, 왜? 아, 용돈 줘. 내가 세상에 나오고 싶어서 나왔나? 자기네들 욕정 채우려고 내가 나온 거 아니야? 이 새끼야. 어떻게 살라고 그래?